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정효 국악문화재단 대표면서 한양대학교 그리고 한예종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재근 대표님 모시고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재근 대표님은 예전에 국립국악원에 네. 네, 학예연구관으로 오랜 시간 또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네네. 현재 정효 국악문화재단의 대표 그리고 또 여러 대학에 강의를 또 나가고 계십니다. 이 정효 국악문화재단은 어떤 단체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효 국악문화재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간 문화재단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예전에 이제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님 밑에 그 비서로도 계셨고 세한미디어 대표로 계셨던 그 김정석 회장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말년에 조금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예전에 그 아리랑이 세계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네. 참 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에 너무 좀 모른다. 또 특히 우리 국악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에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 자기의 재산을 희사를 해서 국악 발전에 도모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이 우리 음악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대중화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재단인데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보니까요. 네. 또 이 공연장도 있더라고요. 정효 아트 센터.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선진국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소극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국악에 대한 그 소극장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께서 그 이것을 한 60에서 80석 정도의 아주 작은 소규모의 네. 공연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그 전통의 풍류음악이라든지 판소리, 산조, 이제 또 개인 무용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극장 규모의 공연장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음악만 올곧게 펼쳐볼 수 있는 전용극장이 사실 적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극장 형태의 마치 사랑방 같은 그런 이 아트 홀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전문 연주자, 전문 프로 연주자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들도 극장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작년에 그 한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이제 국악을 배웠던 것을 우리 그 공연장에 와가지고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반 동호인들도 그 우리 공연장에 대한 문의를 대관 문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국악원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국악 예술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뭐 그 네. 중에 기억 남는 일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사실 제가 그 한 일을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예전에 2007년도에 그 우리 이제 그 고궁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당시 때는 그 고궁 이용이 좀 제한적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실 우리 고궁에 맞는 우리 음악, 우리 춤을 펼치면 좋겠다 해서 고궁 음악회를 처음 실시해서 그게 오늘날 이제 그 창덕궁의 달빛기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좀 고궁 공연이 확산되는 거에 조금 기여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외규장각 의궤가 반환될 시점에 사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라는 곳에서 그 우리 악기를 고종이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와서 그 전시했던 거 그리고 또 1896년에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갔던 우리 악기들을
또 미국에서 찾아와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또 전시하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우리 역사에 우리 음악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건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최근에는 고궁에서 물론 지금은 네. 뭐 코로나 19 이런 문제로 연주회를 하지 않습니다만 요 근래 지난해도 그렇고요 고궁에서 멋진 음악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의 그런 기획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고궁에서 음악 듣는 일 생각 못했을 것 같네요. 아 예. 네, 아주 정말 멋진 일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런 일련의 작업들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재단에서도 앞으로 많은 일들, 많은 활동 펼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또 이 재단과 함께 우리 대표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재단에서는 이제 국공립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의 그 사각지대에 있던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고 이제 그런 그 공연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또 주고 그다음에 중견 이상의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그 우리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좀 많이 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역민들과의 그 문화적 우리 국악적 그 소통을 위해서 좀 작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생활국악 대축제를 좀 계획을 해서 또 전문가들만이 아닌 일반인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 체육을 즐기듯이 그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국악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했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빨리 좀 진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어깨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이 흥분이 되는데요. 생활국악 대축제 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인들의 그러니까 전문 연주자들의 축제가 아닌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다 하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네. 또 아울러서 우리 주재근 대표님은 우리 한민족 공연 예술 축제의 각별한 네. 의지와 구상을 또 갖고 계시다 들었는데요. 그 네, 말씀도 네.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의 그 국악은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전통은 우리의 역사 위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9세기 중반 이후에 그 어떤 열강들 속에서 또 우리가 상당히 그 가난하고 힘이 없던 무슨 그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을 좀 기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테면 고려인들이라든지 또 조선족 그리고 일본의 제일교포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독일로 갔던 미국으로 갔던 우리 모든 민족 한민족이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계 한상 대회라고 해서 그 경제의 어떤 그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행사들은 있는데 네. 우리 예술을 지키고 현지에서 또 보존하고 보급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좀 작년부터 그래서 세계 한민족 공연들 축제를 마련해서 현지에 그러니까 3세든 4세든 우리 춤, 우리 노래를 계속하는 사람들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국립공원 우면당에서 기념식도 갖고 또 우리 재단과 또 난산국악단 그런 공연장이나 교육장에서 우리의 어떤 교육, 춤, 노래, 연주 이제 그런 그 교육도 좀 펼쳐질 수 있는 것을 한 3박 4일 정도 계획을 해서 작년에는 4개국 50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또 8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면 좀 많이 좀 초청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국내에도 그 우리 한민족의 공연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초청
해서 저희가 이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갈 생각에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작업일 것 같은데요. 예, 저도 2년 전에 이 KBS 한민족 방송에서 그 우수리스크를 가서 또 그분들과 함께 공연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전통에 대한 그 사랑도 각별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전통의 풍습을 또 더 역으로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그분들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만 정말 전 세계 우리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멋진 축제로 이 한민족 공연 예술 축제가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또 거시적인 그런 축제로 거듭나게 하려면 또 이 축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향점 그리고 또 목적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태권도가 세계에 다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네. 그 세계 곳곳에 우리 태권도 도장이 있고 거기 가르칠 수 있는 사범이 있고 해서 이제 그게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저는 전 세계 곳곳에 현지의 우리 전통 예술 국악을 가르치는 공간과 그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의상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지원해 주면 우리 국악의 세계화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남상일 명창님도 같이 좀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네, 함께 한다면 아주 가문의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펼쳐 오고 계시고 또 그리고 또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이건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 뭐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침체되어 있다 하는데 특히나 이 예술 공연계가 특히 아주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아주 그냥 딱 멈춰서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시대에 우리 공연 문화 예술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지 또 오랜 세월 동안 또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으로서 또 선각자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그 짧은 식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그 위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국악은 사실 우리 아주 자연을 배경으로 아주 건강한 음악이고 또 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그 예술 정신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4차 문화 산업 시대에 있어서의 국악이 어떤 기술과 융합이 되면 훨씬 더 가치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국악 예술인들도 좀 더 이 사회나 또 우리 국악에 대한 가치를 좀 더 같이 도모를 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가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 가운데 우리 국악은 건강한 음악이다라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네, 네, 이 시간이 또 금세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재근 대표님이 펼치고자 하는 일들, 또 꿈꾸시는 일들 있으면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는 우리 그 아이들이 사실 이제 국악을 배우고 싶다 해서 그 부모들이 국악을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자기 예술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어떤 기회들을 좀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래서 정말 내 자식한테 국악을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문화 정책 속적으로 좀 많이 좀 어필도 하고 우리 국악 예술의 가치가 이 시대에 다시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꿈꾸는 그런 일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중심에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정효국악문화재단 대표로 계신 그리고 또 이화여대 초빙 교수로 한양대 한예종 또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재근 대표님과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뭐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요. 하시는 일 다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예매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김유영이 연주한 신수룡음 환생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